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에 좀 많이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영등포갑 후보 김영주입니다. 이 영등포역이 1900년도에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경인선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영등포역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경부선이 서울역이 더 나중에 5년 뒤에 생겼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영등포가 교통 그리고 산업 중심의 영등포였습니다. 이 영등포 선안권의 7개 구가 다 영등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작구나 관악구나 금천구나 양천구가 그랬는데 이 경부선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영등포가 굉장히 발전도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에 경부선 지하가 지난 1월에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 10대의 이번 공약에도 경인선 지하와 경부선 지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여기는 단지 영등포의 개발이 아니라 선안권 300만 명이 서울 시민이 여기에 영등포역에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낮은 자세로 우리 비대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여기서 뵈니까 새롭네요. 사실 영등포는 과거에 서울에서 정말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 영등포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은 서울 시민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영등포에 해야 될 건 뭐죠? 이 영등포 지하를 철도를 지하화했을 때 이게 전부 서울 시민이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경제 그리고 도심 철도 영등포가요 서울의 3대 도심입니다. 종로구가 1대 도심 강남구가 2대 도심 2015년도에 영등포가 3대 도심이 됐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선안권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화화된 장면을 한번 상상해봐 주십시오. 이게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서울이 그만큼 넓어지고 이곳에 공원이 들어서고 이곳에 주택이 들어서고 이곳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영등포역 이 구간의 지화화가 서울의 발전 그리고 영등포의 발전을 갑을 망라해서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역 때문에 양쪽이 완전히 분할되어 있죠. 네,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로 생활권도 다르고 각각의 필요한 어떤 상권도 다르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상권이 합쳐지게 될 것이고 주거권이 합쳐지게 될 것이고 결국 생활권이 합쳐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 공약을 해내겠습니다. 영등포를 가장 잘 아는 김영주와 박용찬 그리고 영등포를 정말 발전시키고 싶은 한동훈이 바로 이곳에서 첫삽을 뜨려 합니다. 이곳이 게다가 단순하게 어떤 영등포 한 구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까지 이어지는 아주 길이잖아요. 경부선을 중심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인선까지. 가장 오래된 곳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이 다 이걸 원하죠. 을구도 되고 동작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박영찬 후보께서도 이 모든 지역에서 이, 이 지하화가 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여기에 왔었죠? 네. 여기 와서 한바다 욕만 쏟아놓고 갔는데요. 그것 가지고 영등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영등포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약속을 하고 그걸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제가 보증하는 김영주와 박용찬을 보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좀 특이한 자리지만 옥상 위에서 영등포역과 영등포의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이곳을 보는 자리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영등포가 인구 100만을 자랑하던 수도 서울의 핵심 중에 핵심 도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영등포가 지금 총체적인 낙후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주 의원과 함께 영등포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재건시키는데 다 함께 최선의 노력,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게 영등포의 남북으로 가로막은 이 고가거든요. 우리가 이게 낮, 네. 낮게 기어서 온 것이 이 고가 때문에 네, 이런 네. 것이죠. 이 역을 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네요. 이게 지하화되면서 이것도 철거를 하면서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에 영등포 이 역 구간의 지하화를 얘기한 정치 세력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공약으로만 했는데 법이랑 이렇게 실천에 그렇죠? 옮기는 건 처음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실천해서 하는 게 문제인데요. 저희는 할 능력과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죠? 안녕하세요. 다 시야로 들어가시죠. 그게요. 지금 영등포역이 사실은 여기가 한강변의 모래밭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백화점이 들어설 때 쇠기둥이 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거고 여기 원래 인천에서 오면서 인천, 부천, 영등포 선안권의 중심인데 이 영등포역 위 지상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남선의 출발점도 용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이 모든 시설은 지상에 이제 기차열이 다 들어설 거고요. 지하에 그 정말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철도 역사를 만드는 게 지하에 들어서는 결국 겁니다. 결국 여기에 보시는 그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결국 그쪽에서 새로운 몰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지상을 네. 활용하는 거죠. 쇼핑센터, 공원, 학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서는 거죠. 새롭게 짓는 건물이나 역사들이 서울에 짓는 것들을 보시면 그게 새로 단순하게 어떤 그 역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게 짓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롯데백화점도요,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매 한 10년 주기로 계약을 다시 하고 돈을 내고 그렇게 국가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지하화가 돼서 이 열철도가 다 들어가면 그것도 지상에 다시 그게 그때 아마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에도 평소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그 좀 용이한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등포역 연합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역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까지 그 지하화 공약을 해왔던 다른 역과 다른 그렇습니다. 그럼요.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 이게 그 이 여기 영등포 자체 부지가 워낙 있고요. 결국 의지의 문제고 필요성의 문제인데요. 결국 필요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한 구간을 저희가 선택해서 추진할 경우에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그런 식의 큰 대공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충분한가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지만 이것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문제, 이 여기 그동안에 이 지역을 100년 넘게 발전시키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긴 했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이 지역의 지금은 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이 기차역과 철로가 도심을 관통함으로써 이 끼치고 있는 어떤 해악이 되게 커졌거든요. 지금 현대 도시에서. 그렇다면 서울 중심에서 핵심적인 이 영등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약속은 계속 해왔던 겁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은 대개 지자체장이라든가 또 그 이 지자체 상급 단위 서울시 그리고 구청 그리고 의원 각각의 이 정당이라든가 소속적인 정치 지향점은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를 보십시오. 저희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해오신 이런 철학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집행력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도 저희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히 실효적으로 이 집행력 있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남발됐던 많은 모든 사람이 했던 약속이지만 모든 정치 세력이 했던 약속이지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호가 아니라 그리고 현수막이 아니라 저희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지금 그 이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보면 지자체가 생긴 이후에 좋은 점도 많지만 지자체 간의 어떤 경쟁 그리고 다른 당 소속의 의원들이 있는 경우 경쟁 이런 부분이 좀 폐해가 많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그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 조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영등포 구민들의 수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영등포 시민들의 삶을 시키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타임라인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정말 대한민국의 큰 명운이 걸릴 만큼 산업이 그리고 건설이 그리고 국민들 삶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일단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자체에서 우선순위에 어디부터 구간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에 이 구간 착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냥 법이 통과됐다고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서울의 30%가 이 선안권에 삽니다. 서울의 30%가 선안권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김포도 서울을 편입한다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등포 옆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그리고 교통중심의 영등포역이 첫 삽을 뜨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책적 약속을 보시면 서로 상당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서울의 그 행정구역의 레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김포 등등 서울로 편입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을 저희가 원샷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행정구역이 재편되어서 필요한 것은 그 행정구역 재편에 걸맞는 교통 격차 해소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영등포의 발전과 그런 그 이 서울로 편입되는 도시들과의 어떤 교통 편의성의 획기적인 이 향상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구에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전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 혜택 여기서 출발될 수 있는 그 혜택들이 이걸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정책적 실효성, 정책적 집행의 어떤 그 추진력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영등포, 박용찬의 지역구, 김영주의 지역구만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어제 갔다 온 고향이나 김포 등등도 결국은 그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이름을 바꿔두다, 이름만 바꾼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의, 서울이 가지고 있는 혜택들의 실체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한 첫 섭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지도를 놓고 있을 때 이 지역을 보십시오. 이 지역이 딱 서울 한 군데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큰 틀로서 이어지는 벨트라고 할 수, 선안권 벨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의 투자라든가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걸 바꾸는 큰 어떤 그 계기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선대위 출범 구성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선대위 5인 체제로 구성하게 된 취지랑 앞으로 전략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모두가 절실하게 뛰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5인 체제란 말은 저는 꼭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뛸 것이고, 특히 저는 주로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지역의 시민들을 많이 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그 공동대표들 말고 다른 영역에서도 저희 국민의 힘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겠다라는 의지를 나중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자, 고맙습니다. 안 추워서 다행이네요.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가시죠.